예산 236억, 그리고 새누리중 증설 예산 8.6억, 이 두 가지 제가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자리에 지금 이 안전문제, 주민들 안전문제 제가 유세 나온다니까 책임지시라 우리 경찰분들도 나오셨는데요. 헬리오시티 거주하시는 세대가 만 세대입니다. 1만 세대. 그러니까 4만 명이 최대 사신다고 저희가 4, 5만 명이 사신다고 보고 있는데 처음에 입주하시고 난 다음에 좀 황량했어요. 그때 가락시형 아파트일 때 그때는 화출소가 있었는데 정작 새로 이 아파트를 깨끗하게 짓고 나니까 이 일대가 치안 공백 지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기 정말 상인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손님들도 늘 유동인구도 많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이들이 매일매일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인력이 이곳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서울경찰청 등 많은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기재부와 예산 그 논의 끝에 국비 116억을 확보해서 지금 가락지구대를 신설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시다시피 헬리오시티 인근에 우체국이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 21대 국회의원 되자마자 한 게 뭐였어요? 우체국은 반경 2km 내에 우리 패밀리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단지에 우체국이 있어서 새로 만들지 못한다고 하셔서 그러면 우리 많은 주민들이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본인 댁에서 택배 받으시고 비칠 수 있는 그런 편의 시설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우체국은 아니지만 헬리오시티 단지 내 우편치국 바로 만들어 드렸죠. 예,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아파트에 어린이들 학생들 많이 대치동 쪽으로 다니는데 부모님들이 걱정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태 해온 일 중에 이게 가장 좀 번거롭고 힘들었습니다. 과정이 바로 헬리오시티에서 대치동 학원가로 가는 버스 노선 신설하는 거였어요. 버스가 그냥 차 한 대 만들어서 오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노선상에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됐고 다행히도 21대 국회에 진입하자마자 4312번 대치동 학원가로 오가는 버스 노선 만들었죠. 예,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제게 주셨던 업무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참 주민들 속상하게 했던 문제입니다. 저희 가락 그 1동 주민센터 옆에 서울시 소유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실버케어센터라는 이름으로 과거 서울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 사업 때문에 돗자리 깔고 여기 텐트 치고 엄청 그 다툼도 하셨고요.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그 왜 그런가 하고 저도 그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일단은 우리 가락시형 주민들께서 아파트 그 재건축을 위해서 나가신 사이에 이 사업이 진행이 쭉 되어왔는데 입주하실 새로운 주민들과의 그 협의 과정을 서울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 새로이 지어지는 이 노인 전문 요양센터 이 시설에 우리 송파 주민들이 입소하기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송파가 문화시설도 많고 체육시설 많습니다. 뭐 저기 잠실권까지 가시면은 체육관 진짜 많은데 문제가 뭐냐? 정작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실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계획으로 어르신 케어센터가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 부모님들, 가족들이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이다. 그것도 주민의 동의 절차를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로 진행됐다 하면은 납득이 당연히 안 되겠죠. 저도 그래서 주민들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과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선거에서 되자마자 바로 이 계획 백지화 시켰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이 자리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요. 이 원래 실버케어라는 이름으로 그 진행됐던 자리에 절차적 하자와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입소하시지 못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 사업을 백지화 시키고 일부 저희를 그냥 그 모함하려는 일부에서는 마치 이것이 저희가 노인 혐오
혐오 정책이다. 어르신들을 무시하려는 처사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께 더 편의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새로운 단계를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와 함께 이 자리에 연구 용역을 저희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하고 있냐. 우리 지역에 감사하게도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부모님들 주변에 아이들 말문 늦게 터지는 아이들 많이 보셨죠? 예, 요새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를 항상 바쁘다 보니까 안아서 키우기 어려운들이 있고 해서 정서적으로 또 아이들이 보살핌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해누리 초등학교 뭐 이쪽도 보면 아시겠지만 운동장이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몸으로 노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그 제 또래 나이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지역에서 놀이공간으로 좀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는요, 어린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놀 수 있는 어린이 디지털 놀이터가 지금 연구 용역으로 저희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있고, 동시에 아이들이 혼자 오지 않잖아요. 부모님이랑 오건 엄마 아빠랑 오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시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데리고 온 엄마 아빠와 조부모님까지 그 같은 공간에서 전 세대가 함께 놀며 편하게 즐길 만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와 지금 이 자리에는 연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2020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다음에 헬리오시티에 관련해서 했던 사업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다섯 개가 있습니다. 송파 책방물관역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36억, 해누리 교실 증설 예산에 8.6억, 그리고 경찰 지구대 신설에 도피 116억, 그리고 헬리오시티 우편치곡국 개국,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를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그리고 실버케어센터의 새로운 탄생, 이것을 제가 지난 4년간 해왔습니다. 이 사업들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두 번째 기회 주신다면 절대 중단되지 않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시는 대로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야무지게 진행하고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제가 두 번째로 주민들께 다시 한번 기회를 구하면서 드리는 공약은 위례 첫 번째는 바로 위례 신사선의 신속 추진입니다. 비용이 공기가 자꾸 길어지고 뒤로 미뤄지다 보니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것을 하기로 한 해당 건설사가 겁을 내고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해 안에 서울시와 제 관계기관과 또 노력을 해서 위례 신사선이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헬리오시티역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겨울철에 인사드리러 송파역에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계단이 너무 가팔라요. 그래서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 뭐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겨울이 길 미끄러울 때 제가 보면서 아슬아슬해서 붙잡아드린 적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달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헬리오시티 주민들과 함께 현명한 방안으로 최단시간 안에 이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설치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가락지구대가, 저는 여기 굉장히 경찰지구대가 빨리 들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업 중점적으로 해서 여기 해누리 우리 초등학교 옆에 이 부지에 만들게 될 건데요.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밤에도 그리고 낮에 일하러 가신 동안에도 아이들 불안하지 않게 우리 치안 공백 반드시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4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대한민국에 성실하게 자란 대한민국 장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보잘것없지만 나쁜 짓 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회사 생활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앞으로 열심히 일할 테니 한번 믿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저는 사실 제가 잘나서 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나 저를 뜨겁게 성원해 주시고 매사 격려해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요. 첫 번째는 조금 미숙하기도 하고 부족한 가운데 분투를 했다면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미 뭐 몇백억, 수백억 이상 들여가지고 한 이 사업들을 잘 완료시키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진행하게 될 에스컬레이터 설치, 그리고 미래 신사선 신속 추진 등과 같은 사업들 더 야무지고 더 능숙하고 더 성숙하고 유능하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실 수 있죠?